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신비아파트 컨텐츠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어떤 귀신이 가장 무서운 귀신일지 월드컵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월드컵 같은 경우는 범석TV님이 만드신 그런 월드컵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볼게요. 다른 것들도 좀 살펴봤는데 범석TV님께서 만든 게 가장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나 이거 보시고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가장 무서운 귀신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아 근데 이거 참고로 아직 천목형형이랑 두억신이는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32강 바로 진행합니다. 먼저 닭먹기 같은 경우 다양한 생명체로 분신을 만들 수가 있다. 무한히 재생되는 본체. 불가사리는 강철 같은 이빨과 피부, 쇠붙이를 먹으면 몸집이 커진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귀신이 좀 약간 실제로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약간 괴물스럽잖아요. 쇠붙이를 먹고 몸집이 커진다. 막 커져가지고 뭐 건물만해지고 빌딩만해지고 그런다? 무섭겠네. 그 다모키 편에서도 보시면은 평소에 그냥 나무예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괴물로 변해가지고 말라라라라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실제로 만나보면은 닭먹기가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괴물이니까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어딜 가나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옆에 가로수를 봤는데 갑자기 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러면서 다양한 생명체로 분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얘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랑 똑같이 생긴 분신을 딱턱 만드는 거야. 또 무한히 재생이 된대. 그래서 뭐 전기톱으로 자르든 아니면 톱으로 베든 잘라도 계속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 소름인데요. 저는 그래서 닭먹기에게 한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띠딩. 자, 다음. 아이고! 최고의 모범생 또갱이가 나왔네요. 와, 이거 너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우선은 송각시 vs 양갱이에요. 이 송각시 같은 경우에는 내 소중한 반지. 얘도 고스트 헌터 할때 하도 나와가지고 대사도 기억나요. 사물을 진흙처럼 녹여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진흙으로 녹여버리는 거죠. 맞아요. 송각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좀 처녀귀신 같은 스타일인데, 거기에 약간 진흙이 뒤덮여가지고 진흙으로 데코레이션한 그런 느낌이고, 양갱이는 약간 보라색 괴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만난다, 누가 더 무서울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송각시 같은 경우에는 공포의 늪을 만든다고 하니까 약간 귀신보다는 자연재해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것 같거든요. 이 양갱이 같은 경우에는 신발은 마구마구 뒤지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얘가 살아생전에 쌍둥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쌍둥이 형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양갱이가 헤어질 때 형에게 신발을 선물을 해줬는데, 지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짚신을. 그래서 그 형의 신발을 찾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발 사이즈가 너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맨날 이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딱 집에 들어왔는데 양갱이가 내 신발 막 뒤지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은 그거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양갱이로 갑니다. 오, 이건 뭐 비할 바가 아닌데요? 야, 이거는 뭐 너무 밸런스 붕괴 아닙니까? 지하국 대적 같은 게 특성은 다른 귀신들을 마구마구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사용할 수가 있다. 얘 그냥 보자마자 그냥 소름이 쫙 돋아버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시드스와 치생가의 대결. 모니터 밖으로 나와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포의 게임 방송으로 사람들을 가둔다. 피부가 더러워지는 환각 능력. 물리적 타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 시두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다가 죽은 귀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시뮬레이션 돌려봅시다. 치생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더러워지는 환각 능력이에요. 좀 냄새나고 그런 것뿐이지, 얘 자체가 엄청 무서운 느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 시두스가 좀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죽은 귀신이기 때문에 저를 만난다? 저를 게임 방송에 가둡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거기 직접 게임 플레이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게임 방송에 갇히면은 제가 플레이 제대로 못하면은 진짜 목숨 날아가는 거잖아요. 와. 자, 시두스로 갑니다.
아이고 우리 케르베로스 귀여운 댕댕이. 망보 같은 경우는 뭔가 식인 생물 같은 느낌이 날 것 같거든요. 귀여운 댕댕이인 줄 알고 막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머리 세 개 달린 지옥경 케르베로스로 막 변하는 거예요. 어우 이 친구 왜 안 나오나 했네요. 또 랜덤맨. 얘 같은 경우는 뭘 하든 간에 이게 계속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다음 슬렌더맨을 탄생시키는 슬렌더맨 R. 그 선생은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냥 볏짓 같은 느낌이라 그렇게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슬렌더맨 봐요. 뒤에 뭐 촉수부터 해가지고 막 잡은 다음에 자기 몸에다가 슬렌더맨 R을 막 심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슬렌더맨이 돼버려 결국에. 계속 아닙니까? 슬렌더맨. 자 다음은 마구 할망 vs 각기인데요. 다른 사람의 몸에 깃들 수 있다, 소리를 질러 충격파를 만들 수 있다, 입력된 대상을 집요하게 추적, 사악한 주술로 움직인다. 마구 할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머니 귀신 느낌이라 홍콩 할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와 근데 저는 각기가 쫓아온다? 막 하면서 쫓아온다? 막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무적이기 때문에 저를 계속 쫓아오는 거지. 저를 잡을 때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에 숨든 뭐 미국에 가 있든, 미국 가 있으면 뭐 헤엄쳐서라도 오겠죠? 각기. 아이고 불나봐 나와버렸네. 림샤이코스 vs 헤론. 하얀 안개를 만들 수 있다, 거대한 유충을 조종할 수 있다, 짜릿한 전기 공격. 헤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가전제품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림샤이코스는 사람보다 더 큰 막 나방 이렇게 날갯짓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 저 벌레 진짜 싫어하거든요. 오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 림샤이코스로 갑니다. 아이고 여기서 도안이 나와버리네. 사악한 흑마법 공격, 흑화된 고스트볼 악기를 소환. 우승 후보 중 하나인 도안으로 갑니다. 자 이제 16강이에요. 16강. 자 공포게임의 가치거나 아니면 사람을 닮은 괴물이 막 쫓아오는 느낌이냐, 둘 중 하나인데, 그래도 저는 시두스가 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게임에 갇혀있는데 이렇게 생긴 애가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와우 구미호 대 백익이라. 아니 근데 구미호는 솔직히 무섭지는 않아요. 이뻐. 그냥 약간 여우귀신 느낌이라 생긴 걸로 따지면 백익이지. 자 다음은 도안 vs 흑진기. 도안은 무서운 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얘 자체는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근데 얘가 악귀를 소환할 수가 있잖아요. 그 흑화된 고스트볼로 다른 귀신들 막 부른다고 상상하면, 와 도안 강력하네. 왜냐면은 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애들까지 같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단체로. 이거 귀신들이 단체로 가정 방문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지하국대적 케르베로스 대 지하국. 이것도 지하국대적이 워낙 포스가 세다 보니까 지하국대적 승리. 아하 우사첩대 각기. 아 이거 조금 어렵다. 우사첩은 근데 일단은 얘가 말을 할 줄 알아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딱 뭔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 잠깐 스탑 우리 협상하자, 약간 이렇게 얘기라도 꺼내볼 수가 있는데, 각기 얘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를 쫓아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요. 그냥 정신나간 애처럼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야 그러고 보니까 각기도 엄청 무섭구나. 각기입니다. 오케이. 야 이건 좀 고민된다. 슬렌더맨 대 불나방. 근데 림체코스는 만나면은 무서운 거보다 좀 많이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근데 슬렌더맨은 저 몰래 접근해가지고 저 촉수로 저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슬렌더맨 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양갱이 대 사름기. 생긴 걸로 따지면 사름기가 더 무서운 것 같긴 한데, 이 보라색 괴물 보기 쉽지 않거든요? 저렇게 보라색이기 때문에 약간 창백해 보이면서도 괴물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만나면은 훨씬 무서울 것 같아요. 양갱이로 갑니다. 자 8강. 야 이거 세다. 가로수냐 아니면 신발 귀신이냐. 근데 밖에 나가 있는 시간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집에 있다가 갑자기 양갱이가 나와가지고 제 신발을 이건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은 개소름 돋을 것 같긴 합니다. 양갱이로 갈게요. 아 이것도 강력하긴 한데, 야 도안이 이런 거 보니까 완전 좀 사기 캐릭터네. 다른 애들은 다 부를 수가 있잖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귀신도 만날 수도 있어요. 얘 때문에 얘가 소환해가지고. 도안으로 갑니다. 각기 대 지하국 대적. 아 각기 같은 경우에는 저만 쫓아오지만은 지하국 대적은 지구 종말이거든요. 얘가 나오면은 세계 전체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마왕 같은 느낌인 거지. 아 지하국 대적 역시 보스들이 너무 세. 아 백익이 대 슬렌더맨. 슬렌더맨. 아 슬렌더맨 대 도안. 아 이거 결국엔 또 S급 배틀인가? 도안.
아, 양갱이가 무섭긴 하지만 신발 뒤지는 귀신이랑 세계를 박살내려는 그런 귀신이랑 클래스가 다르긴 하죠. 지하국 대적. 아, 대망의 결승전. 지하국 대적 vs 도한. 저의 선택은 말이죠,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지하국 대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뚜뚜뚜뚜. 도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약간 친근한 감이 있는데, 지하국 대적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완전 괴물이요, 괴물. 그래서 제가 뽑은 가장 무서운 신비 아파트 귀신은 바로 지하국 대적입니다. 뽀뽀뽀뽀. 자, 랭킹 한번 볼까요? 와, 역시나 이게 보통 그거대로 흘러가네. 급대로 흘러가네. 와, 근데 각기가 의외로 우승 비율이 높습니다. 도안이 일단 1등이고요. 지하국 대적하고 도안은 비슷비슷하네요, 둘이. 각기 진명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도 은근히 무서워하네? 이게 되게 귀여운데. 아, 그리고 슬렌더맨도, 얘는 원래 있는 또 귀신이잖아요. 유명한 귀신이라 그런지 꽤나 상위권에 존재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귀신 월드컵 한번 진행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